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우리가 만든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지상 활주 시험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엔진 가동 시험을 거쳤고, 이르면 이달 말쯤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막바지 점검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경낙구에 자리한 날렵한 전투기. 수직고리 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숫자와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조종사는 출격을 준비하고 있고, 전투기를 둘러싸고 있는 작업자들은 막바지 점검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엔진이 하나씩 가동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경남구에서는 KF-21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조금 뒤면 KF-21의 첫 지상 활주 시험 비행이 시작됩니다. 약 15분 후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자 경납구를 서서히 빠져나오는 KF-21. 화염을 뿜으며 계류장을 크게 휘저은 조종사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립니다. 지상에서 활주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지상 활주 시험을 통해서 동체의 건전성 그리고 조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엔진 가동 시험을 거친 KF-21. 비행시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정이 되어 있고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르면 이달 말쯤에는 비행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됩니다. 스텔스라기보다는 저피탑이라고 해가지고 ICS라고 합니다.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레이더의 피탐이 되는 수치를 낮추는 그런 요소들을 지금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KF-21 비행시험은 조종사가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비행 준비와 안전 상태가 모두 확인된 이후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어느덧 11년. 상공을 누빌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